주변에 좋은 꿈들 많이 꾸셨어요? 네. 꾸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제 2024년 2010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2010인 여러분,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여러분, 값지는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청룡에 지금 힘찬 기운으로 소모하시는 우리 여러분, 깨끗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2010 신년 주요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민선 8기의 속도를 더하는 2010 시정은 서민생활 안정과 시민 불편 해소 등 민생 우선, 미래 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한 건전 재정 운영, 공약 사업 등 주요 역점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경제력 강화를 시정 운영의 핵심 목표로 삼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1,862억 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을 확산했습니다. 전년 대비 195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출 구조조정과 지출 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재정 운영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망 강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민생 안정과 각종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지를 담아 보다 구체적인 6가지 주요 역점 추진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지역경제의 활력을 끌어놓고 첨단 산업 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좋은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듭니다. 신설한 투자유치 전담팀을 필두로 기업 투자 가이드 제작과 투자 컨설팅 등 다양한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기술 지원과 국내외 필로 대처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화폐 발행 규모를 1,050억 원 목표로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고 경영 환경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골목 3권을 육성하겠습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와 청년을 위한 다양한 취업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이자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한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반도체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미래도시 체험관, 반도체 연구단지의 입지와 개발 방식을 구체화하고 대월 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해 2010과 영원하는 반도체 파크의 볼륨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반도체 인재양성센터 구축과 2제1고 반도체 대학학과 신설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산업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시 전략산업인 반도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산, 관, 학, 연 협업을 통해 이천에 중원공대 반도체과 분소를 분교를 신설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일대에 가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반도체 테마원을 조성하고 기업 협의체와 자문단을 운영하여 반도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마장 사동지구의 이근 대규모 지식산업센터를 유치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명품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복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소외된 시민이 없는 행복한 이천시를 만들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공공성 단기 근로뿐만 아니라 취업 활성과 직업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건강을 위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순간 의사와 동반 출동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응급 의료를 펼치도록 하고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 건립과
마을 주치 수준도 지역 의료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남북권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여성위전센터와 함께 절차적 문제로 중단된 2012 파장장은 정도를 지켜 더욱 완벽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돌봄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출산 축하금 지원을 지속하면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최대 90% 지원하고 둘째 이상 출산 가정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24시간 아이돌봄 센터를 운영해 언제든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맞벌이, 조선 가정 등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의 학업 준비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천시는 시범적으로 2계급을 선정해 학업 준비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학부모님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름동 청소년 생활문화센터, 마장면 청소년문화센터, 영유아 수영장 같은 어린이 드림센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의 공공성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생존 수용, 영어 캠프, 음악 특성화 지원 등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체험 학습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최적의 조건에서 학원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상급식, 신입생 교복비 지원, 고등학생 무상교육 지원 등 보편적 무상교육을 추구하고 진로 체험 박람회 등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사업을 추진해 첨단 도시에 걸맞는 미래 인재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리 지구의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지역 내 초등, 중등학교 추가 신설을 시정의 핵심 현안으로 삼고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 관광, 사람 중심,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이천의 역사 문화 유산을 발굴해 관광 자원화하고 대를 이어갈 전문 예술인과 생활 예술인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예술 진흥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각종 음악회와 예술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이천 아트홀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해 시민들의 문화생활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이천의 걷기 좋은 길은 친환경 관광 차원의 모험이 되도록 하고 이천시 예술인회관은 도비 55억 원을 확보한 만큼 문화예술의 도시에 걸맞는 랜드마크로 건립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생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악취, 소음 등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수소 버스 구매 지원, 3개소의 수소 충전소 설치 등 탄소 중립을 선도하겠습니다. 숲이 있고 공원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추진하는 부하굴림 공원은 물론 설봉공원 보행 통경 개선, 국화천 수변 공원을 우선 완공하고 순차적으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남북권 복합문화스포츠센터와 북부권, 증포동, 부발업체육공원 등 체육인프라 시설도 체질 없이 건립해 일상생활에서 문화와 여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품격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개발로 미래 변화에 대비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예방 중심의 대비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지역 공동체 중심의 재난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마을별 자동 음성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골목과 집, 공원을 이어주는 가로등은 더 많이, 더 환하게 밝히겠습니다.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능형,
CCTV를 확충하겠습니다. 주민지구 채찍개발 사업은 하반기에 공원과 녹지 등 조경 공사까지 마무리하여 3개 역세권 개발을 더욱 속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정체된 원도심은 도시재생사업과 전산 지중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증커지구, 사동지구, 유촌지구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민간 도시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관찰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깨끗함을 공급을 위해 노후가로를 교체하고 정수장 증설, 도수가로 복선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심지 주차불편 개선을 위해 증포 설지구, 중리천로, 구발 아미권, 광보동 등에 추진하고 있는 공용 주차장이 계획대로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이천 IC와 구발 하이패스 IC, 성남 장원간 자동차 전용으로 609, 국지도 70호선 등 국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도시계획대로 시도와 농어촌 도로 등 82개의 간선 도로망을 부단히 확충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요응답형 버스를 본격적으로 운행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환경 개선, 첨단신호 체계 운영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미래농업 육성으로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과 국민 직결제로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한편 농산물 소포장 지원, 마케팅 지원 등 농가 소득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쌀, 과잉 생산을 방지하고 대형 판매처 발굴과 해외 수출 지원, 가공식품 개발로 명품 부천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후배 농업인 육성과 기농 기초년을 적극 유치해 지속 가능한 영농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로컬 복합 상생센터 건립을 통해 먹거리 유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민회관을 함께 건립하여 농업인의 소통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농익의 임대사업소 건립, 마을 진입도 확보장, 농촌 마을 도시가스 공급을 통해 영농 기반과 정주 여건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업종 관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의 일정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투명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024년도 한해도 13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이천시 주요 공약을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늘 가까이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경희 시장님의 정책 조직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시장님께서 진행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있으면. 제일 먼저 응답하겠습니다. 그 지명을 받으시면 소속과 성함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분께서 질문을 하실 분은 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기의 오류석 기자입니다. 그 올해는 민선 82년 차에 접어든 해입니다. 네. 뭐 그동안 시정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섯 가지 저도 주 큰 틀에서 목표를 밝히셨는데 이 중에서 방점을 찍는다면 어느 분야의 어떤 정책이 될 것 같고 둘째는 지금까지의 공약 이행률과 올해 안에 몇 프로까지 끌어올리실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죠? 공약 이행률이 지금까지 몇 프로고 공약 이행률 공약 그 다음에 올해 몇 프로까지 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제가 여섯 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지금 미래 먹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첨단 미래도시 수준화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설한 그 미래도시 수준화에서 하는 반도체, 지금 그 우리가 지난 작년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신청을 했는데 용인하고 평택이 되고 제가 안 됐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용인하고 연계 육성을 한 걸로 지난달 제가 그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금 어차피 이천은 그 생산단지가 연구단지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저기 여기 그 이름을 보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 서울선단지를 그 10분 넘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작년에 그 준공을 했습니다. 반도체.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용인은 이제 해야 됩니다. 생산단지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백을 같이 메우면서 용인과 같이 상생한 방안을 제가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에서 우리가 지금 반도체 뿐이 아니고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천에서 앞으로 미래 먹고 살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함께 추진한 게 아마도 우리 역점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제가 공약을 108개를 모았습니다. 근데 지금 37개가 작년에 완성이 되고 67개가 지금 잘 수준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4가지가 우리가 좀 더부터를 좀 해봐야 되겠다. 또 제도가 조금 같이 갖춰주지 않는다.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어차피 공약의 심의가 약속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다른 기자분들 손을 들어주시죠. 저 뒤에 있습니다. 네, 연구원에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그 지난해 그 2010대 뉴스로 그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사업 실시가 선정됐는데요. 네. 시민들의 관심도가 막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2010대 향후 추진할 의료기관 합충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작년도 1월부터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거고요. 그 아마 우리 기자님들도 아시겠지만 고양시까지 큰 도시로 저녁 10시까지 그렇게 안 해요. 야간진료를. 그런데도 저희는 시에서 그 의사를 인건비를 제가 댑니다. 그리고 장소는 그 이천병원에서 하는데 12시까지 안 해요. 12시까지 야간진료를 하고 올해는 소아 재활 그 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시에서 지원을 해서 이천병원하고 같이 추진할 거고요. 지금 소아 그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육아를 위한, 사실 그 12시까지 진료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거, 지난번에 여태까지 정부가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 300조 원을 썼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게 해결이 안 되죠? 지금 0.78이에요, 전국에서. 근데 학교 출산율이. 그런데 그 지난 연말쯤에 0.8도 떨어져 나오고 0.7을 했어요. 올해는 0.6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나하나 여건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춰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새벽에 하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3월부터 24시간 아이돌봄 센터가 요 시청 뒤에 개업을 할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아이 안 낳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우리 그 맞벌이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이 키울 때 배란에 애들이 아프고 또 아이 보던 분이 아프고 그러면 아이를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서 바로 동동으로 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아이를 키울 때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밥 좀 그냥 밥 먹고 왔으면 좋겠다, 잠 좀 시켜내 왔으면 이런 거 아마 누구나 여성이면 다 겪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24시간이라는 거는 꼭 그 우리가 전업종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벌이 부분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아이가 걸림돌이 될 때
그러니까 뭐 저녁에 분동반에서 모임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없을 때 그렇게 맡겨도 되고 또 뭐 내가 뭘 배우고 싶은데 아이 볼 사람이 없어 그럴 때도 맡겨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여권을 잘 갖춰주고 또 올해부터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준비물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준비물이 동단 시골 같은 데는 그 할머니가 키우는 사람, 또 아빠 혼자 키우는 사람, 또 엄마가 어렵게 키우는 사람, 정상적인 가정이 아닌 부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준비물이 많아. 근데 정상적인 부부도 제가 옆에서 우리 딸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손주도 많이 컸는데 준비물이 저녁에 이게 살아가려면 문을 닫는 거야. 준비물 파는 데가. 걔가 서로 싸워. 야, 나 혼자만 낫냐? 너도 낫지 않냐? 뭐, 네가 낮에 준비를 해야지, 왜 나만 준비를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올해 시범으로 두 개 학교를 선정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신화초하고 요 남초 선생님들이 흔쾌히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올해 우리 이천시에서 준비물을 돈을 대고 학교에서 모든 준비물을 갖춰놓고 아이들 학교 공부시키고 저녁에 애들은 그냥 오고 부모님들이 준비물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있던 날 그냥 학교 보내고 학교에서 하는 걸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 최초이기도 하고 물론 이천에 군부대가 많죠. 특전사도 있고 진짜 이천이 아주 안보도시입니다. 안보도시. 그리고 항공사도 있고 7군단도 있고 군부대가 진짜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작년에 12월에 거기다가 그 육아돌봄센터를 아이돌봄센터를 구축을 해드렸어요. 처음에 초기 비용은 2억 5천이 들어갔는데 이게 운영비까지도 저희가 다 됩니다. 군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명품 신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그래서 지금 항공사하고 특전사하고 이렇게 그 올해부터 아이를 거기서 기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역세권 개발하는데 2천역 있죠? 2000역 옆에 저희가 아이 드림 센터를 내립니다. 근데 거기에도 우리 아이에 관한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뭐 수영장도 들어가겠지만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것 이런 거를 저희가 다 갖추고 애기 나라 이렇게 하면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애기만 나라고 돈만 뭐 하나이나 할 때 지금도 장애부터 주고 있어요. 하나이 나면 지금 100만원, 두째 나면 200만원, 셋째 나면 300, 넷째 나면 500 이렇게 막 올라가요. 이거는 저는 출산 축하금이지 이거 받는다고 애들 아이 낳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진짜 이천시에 오면은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모든 걸 갖추고 있어요. 지금 부족한 거 시민들이 이런 것 좀 해달라 하는 거를 제가 늘 기다려 듣고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하세요. 아이고. 경기일 수 형천증이십니까? 앉아서 지금 시장님 저기 시민들이 그 시립화장장에 대해서 네.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너무 불편을 좀 겪어왔었고 네. 시장님들이 정돈을 시켜서 완벽하게 지나치겠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성탄기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네. 시장님 임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뭐 정신이 예. 뭐 그러니까 다시 오신 거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참 장례식장 갈 때마다 아주 죄송스러워 죽겠어요. 4일장 기간, 5일장 기간 이런 데 가면은 내가 진짜 잘못해서 이런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작년에 그 우리가 그 화장장 추진하던 거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아마 내부인들이나 대학 간 겁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우리가 포럼을 했어요. 포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이거에도 시도 이렇게 지금 두 차례 지금 회의를 했는데 올해 이제 1월 중에 제가 1월 중에 이걸 이제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하고
2월하고 3월에 걸쳐서 저희가 그 화경당 후보 예정지죠. 예정지를 우리가 이제 그 쭉 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정지에 대한 거를 우리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의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추진 권익위원회 위원님들 현지 실사를 할 겁니다. 2, 3월에. 그리고 4월까지는 선정을 할 겁니다. 선정을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화경당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제 임기까지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번째 시장님. 지금 문화관광 상품신 이천을 하기 위해서 예술인 회관 도비 55억을 지금 확보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문화예술 그 랜드마크를 건립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본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그 예스파크 아시죠? 예스파크 안에 거기 예술인 회관이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립을 할 거예요. 네. 올해는 아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참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저 인천일보. 네, 인천일보 홍성룡 대표입니다. 최근에 KBS 드라마 그 고려 거한 전쟁으로 인해서 그 이천의 대표적인 서희가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지금 시장님도 지금 언급을 하셨지만 역사문화유산을 발굴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민간에서도 뭐 동상문구 제작을 해야 된다. 또 서희의 날도 제조를 해야 된다. 하는 요구사항들이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역사문화유산 발굴에 대한 그 서열을 비롯해서 갖고 계신 게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서희 저도 전 며칠 전에 TV를 봤어요. 그게 저기 전날이죠 전날. 그러니까 우리 그날 그 마지막 날 서희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토론하는 걸 봤는데 사실 저희가 진짜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데 제가 뭐 여기 그 서희 동상 그것도 모자라 잘못됐다. 뭐가 어떻게 됐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새로 우리가 새로 만들어서 주민택지개발 쪽에 그쪽에다 잘게 멋있게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기 그 우리 효영상 밑에 거기 조성되어 있는 서희 역사관 이런 데도 우리가 또 올해는 좀 더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나. 그리고 뭐 역사라는 거는 뭐 그동안에 이천을 지키고 또 이천을 살리고 하기 위한 위대한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우리 보면은 지난번에 뭐 이수홍 열사라든지 또 여기 뭐 어지연 장군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무관심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천을 지킨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조명을 올해는 더 좀 조명을 해야 되지 않나. 올해뿐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뿌리가 있어야 우리가 사실 이천 시민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그걸 너무 소홀히 생각하지 않나. 그래서 관심을 갖고 또 장학구 관장님이 하시는 거기 월정 미술관에서도 지금은 이제 미술 그 장성 그 파래님의 미술품만 전시할 게 아니고 거기도 다른 것도 많이 해서 기획 전시도 하고 그래서 좀 올해는 좀 활성화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활성화. 네, 안녕하십니까. 찬질보 이성희 기자인데요. 지난해 시적평가에서 총 한 50여 개의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비결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저희가요, 우리 직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합니다. 작년에, 12월이 되니까요,
눈만 뜨고 출근하면 오늘 뭐 대상 탔습니다. 뭐 오늘 뭐 탔습니다. 뭐 최우수상 탔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보니까 50개가 넘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예. 저는 이제 사실 처음에 직원들이 또 김경희하고 김경희 업무 스타일을 잘 몰라서 처음에 헤매는 그런 건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뭐 이제는 저보다 더 앞서갑니다. 저보다 앞서가고 정말 우리 여기 국장님들 다 나와요.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밤에 퇴근 가네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저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우선 기업 하나하나만 예를 들게요. 우리 기업인에 대해서 SOS 뭐 대상을 탔어요. 이게 전체 경기도가 32개 시군입니다. 근데 저희가 전체 중에서 1위를 했어요. 대상을 탔어요. 근데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현장 기동반을 해서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요. 일단 저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기업을 찾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현장 간담회를 많이 합니다. 가서 거기서 그 인근에서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는 거는 바로바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작년에 제가 하나 사운동에 지금 무슨 기술 신용 보증재단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런 데도요 저희가 25억 원을 출연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9억 원을 올해 해놓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고요. 하나는 여기 사운동에 비테스코 테크놀로지라고 외국인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전기차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걸 사장님이 작년에 오셔서 저한테 현금 지원을 좀 해달라. 이거 법상 가능한 건데.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어요. 우리 시에다 1년에 낸 세금이 얼마입니까? 40억 원. 그러면 내가 40억 원 해주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산자부 하고 이렇게 논하서 해가지고 산자부 24억. 이천시가 그것도 40억 내가 주고 싶다고 40억 주는 게 아니더라고. 계산 방법이 있어가지고 36억을 현찰로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준공식을 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도에 BCS라고 있어요. 거기가 반도체 회사인데 작년 재작년에 벌써 그 인수위 구성하고 제가 현장을 나갔는데 사장님이 가슴을 쳐요. 가슴을 쳐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반도체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공장을 져야 되는데 허가 받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국장님들 지금 여기 다 계시지만 국장님들 무조건 여기 허가될 수 있는 장소는 먼저 지세요. 허가를 나중에 내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내드릴게요. 무조건 지세요. 빨리 져가지고 지금 6개 동인가 있어요. 6개. 그 앞에 도로 도시계획으로 다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진짜 이천시가 하는 거는요. 우리 직원들이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로.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도 지금 산업단지도 장원이나 율면에 이런 데도 지금 산업단지 만들려고요. 지금 거의 확정이 장원은 확정이 됐고 율면에는 조금 장소가 그래서 산업단지 관리공단하고 지금 평준이 있고요. 또 이쪽에 모발 쪽이나 중심에 중부 지역에 그쪽에도 몇 군데 추천해달라서 저희가 지금 그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직원들 친절도 친절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늘 요즘에는 옛날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천이 티가 안 들어왔어요. 민원청이 하러 가면 시간도 더디 걸리고 잘 되지도 않고 맨날 안 된다고 하고 지금 한번 가보세요.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가면 무조건 해도 제가 위버 부담 빼놓고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원 처리도 이거 허가 단 60 이상 엄청 빠른데 왜 빠르냐? 우리 이거 국장님들이 지금 무슨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짓더라도요 창고 하나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허가카드 있지, 그 다음에 무슨 뭐 도시카드 있지, 뭐 여러 군데 걸려있는 게 많아요. 셀링카드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과 가서 여기서 간선이 기거 다 된다고 하니까 두 번째가 가니까 여기서는 거래해서 안 된다네. 또 이거 안 된 거 계속 풀어놓고 그 다음 가니까는 또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저희는 업무소는 어떻게 하냐면 해당 과를 전부 다 모아놔요. 말놓고 이과는 어때? 됩니다. 그 이과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또 이과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래서 그거를 풀어오도록 하고 한꺼번에 민원인이 앉은 자리에서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이래서 안 되는구나. 옛날에는 오해를 많이 하셨어요. 이거 시청에 가면 그냥 어느 과에서 된다는데 어느 과에서 안 된다 이랬는데 지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 그 친절에 대해서 지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해서 또 재지정이 돼서 올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천시가 이것뿐이 아니고 또 수돗물 있잖아요. 수돗물 우리가 물관리 그 전국에서 대상 받았어요. 수돗물도 여러분들은 걱정 하나가 안 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안전, 범죄 예방 이런 거. 우리가 CCTV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AI가 접목된 CCTV가 3,414개가 현재 있는데 다 가봐요.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내가 이 옷을 입고 오늘 하루 종일 어디 가면 그러면 CCTV인데서 아 김경희가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디 갔다 다 알아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솔직히 잡았잖아요. 또 겨울에 술 취해가지고 그 저기 뭐야 정문대 쓰러져 있는 분 그 부발 파출소에 연락해갖고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도 여러분들 전혀 거리 다른 동네 갔다가 다른 시골에 갔다가 이천지용은 얼마나 밝아요. 2만 개가 넘는 가구 다 나왔어요. 저희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밝고 밤에도 그런 도시 이런 것들이 모두 그리고 여러분들 며칠 전에 눈 엄청 많이 왔죠. 이천이 소문났어요. 전국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가다가 여주 지나면 여주로 눈이 쌓여있어. 또 이천에서 강주가 오세요. 이천만 벗어나면 눈이 쌓여있어. 또 거기에 눈이 쌓여있는데 이천만 딱 들어오면 눈이 탁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요 정말 뭐든지 모범적으로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또 말씀. 만. 시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이렇게 정말 찬성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천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실제 청년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성남시 쪽에 이렇게 보면 대탄요 그런 쪽에 역들에 보면 그 청년들이 와서 일당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디서 왔냐 하면 이천시에서 왔대요. 이천시는 교육도 해주고 취직자리가 많다는데 왜 그런 거 안 하냐 네, 그랬어요. 그들이 잘 몰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젊은 20대 초반에 20대 청년들이 이천시에서 많은 교육도 하고 여기 많은 기업들 그런 데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네. 뭔가 홍보 그리고 여기 정책에 대한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청년에 대해서요. 청년과를 작년에 조직 개편할 때 따로 만들 정도로 다 해놓고요. 저희 우리가 청년들이 11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게 11개 단체가 있어요. 지금 그 설공원에 가보면 설공원 밑에 마전터에 청년 이룸이라는 그 건물이 있어요. 그걸 뭐 도치가가 3억 5천 원을 펼쳐서 내놓으셔서 그걸 지은 건데 늘 거기 가면 청년들이 들끓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뭐 청년들 일자리, 청년들 직창업 이런 거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좀 덜 됐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 청년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뭐 기업은 또 따로 청년 기업 편의점이 또 따로 있고 거기서는 뭐냐면 음식업 하는 사장님들, 뭐 카페 하는 사장님들, 뭐 또 빵집 하는 사장님들, 그 다음에 뭐 수제 맥주 하는 사장님들
사장님들이 지금 200명이라고요. 지금 그분들은 나는 멘토가 되고 싶어. 나는 멘티를 두고 가고 싶어. 내가 누구도 가르치고 싶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작년 언론 홍보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동하는 청년들이 천여 명이 돼요. 지금 천여 명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청년의 날 행사를 하는데 제가 우리 그 여기 시의 공무원들처럼 일체 관여하지 말았어요. 모르고 물어볼 때만 얘기해라. 당신들이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짜고 한번 청년의 날 행사를 해봤더니 이야 돈도 1억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아주 쌈박하게 자기들이 그걸 추진한 거야. 청년의 날 행사를. 뭐 자격이 상도 주고 또 뭐 토론도 이렇게 기관장도 불러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또 그 음악 하시는 분들도 불러다가 하고 그렇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뭐 청년이라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몇 년은 청년 천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그 우리가 그 청년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우리가 반도체가 하이닉스만 있는 거 같죠? 하이닉스 말고 입주해 있는 반도체 회사가 3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가면은요 늘 호소하는 게 사람 좀 구해달라. 사람 좀 구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7차원 박람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보면은 거의 가서 매일매일 그냥 자기네들 그냥 이렇게 알바 이런 거 뭐 성남이나 서울 가서요. 진짜 여기 2차원 일자리가 너무 많은데 저희가요 일자리가요 전도에서 1위에요.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 왜 1위인지 아세요? 취업을 할 수 있는데도 취업이 오히려 공장에 사람이 없어서 못해 2차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파고 들어가라고 해요. 올해부터는 공장에 있는 분들이 교육을 하게끔 공장에 있는 분들을 끌어내서 당신네들한테 맞는 교육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싹 데리고 그래서 맞춤형 교육을 할 거고요. 그 성남에는 이제 원래 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모르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정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게 아직 잘 안 되네서 올해도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홍보를 잘해서 그렇게 하고요. 우리는 도농복합 도시예요. 그래서 도심에서는 또 그런 대로 하고요. 농촌은 저희가 농촌에 오는 청년들에 대해서 기용 1년차는 월 110만원씩 줘요. 그 다음에 기용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9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농사 짓는데도 청년들한테 많은 그런 걸 혜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천은 이게 농촌에도 거의 고령화되어 있어서 청년들이 끌고 가야 된다. 저는 제 기준이 그거예요. 이천도 앞으로 미래 세대는 청년들이 끌고 가야 된다. 우리가 요즘에 똑타버스라고 여러분들 버스 타보셨죠? 똑타버스. 이게 앱을 까는 거예요. 앱 깔아서 하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요. 제가 여기 설명드리지만은.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면 그거를 앱을 깔아야 되고 우리가 따로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직접 가서 다 깔아 드리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 앱을 깔아 쓰잖아요.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젊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미래 세대가. 그래서 그 미래 세대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많이 갖고 있으면서 많이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과도 새로 별도 훈련을 했고 또 우리 청소년 재단이 있어요. 청소년 재단이 있어서 청소년 재단에서도 또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 많이 나아질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네. 예정된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더 받고 네. 네,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수익금국기자입니다. 지난해 대연 인덱스를 유치하셔가지고 1,0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됐을 것이고 추가적인 투자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아니, 투자 계획은 뭐 계속 있는 거죠. 투자 유치 계획. 투자 유치 계획. 아, 저희가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올해도 할 거고요. 올해도 지금 거의 지금 이렇습니다. 광주가, 광주에 있는 기업이 2,000명이 넘어와요. 광주가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기업이 2,000명 많이 넘어와요. 그 재간도 광주에서 넘어온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도 대비를 하고 2,000 가운데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미래 산업자요. 미래 산업 쪽으로 우리가 계속 유치를 할 거고요. 어느 누가 오시든지 2,000으로 오십시오. 제가 무조건 지원하겠습니다. 예, 홍보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기 우리 그 MBA 예,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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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입니다. 그 시장님 잠깐 말씀만 하셨는데 그 기업 유치를 위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 기업 유치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 유치 전담직도 이제 꾸리시고 이제 올한해도 뭐 열심히 하시겠다는 방향을 밝히셨는데요. 기업 유치를 많이 하려면 무엇보다 규제를 좀 많이 완화를 하셔야 할 텐데 이게 또 우리 시만의 한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시 차원에서 그래도 규제 완화를 좀 위해서 좀 어떻게 올한해는 좀 준비를 하실 건지 한 말씀. 네. 우리가 지금 이제 투자 유치 팀은 지금 신설이 돼 있어. 거기서 계속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 규제 우리 대표적인 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에요. 거기에 지금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하겠다 하고 83년도에 만들어놓은 게 수도권인데 거기에 이천이 지금 이천하고 용인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이천은 전체가 다 자연 100%가 자연보전권인데 근데 용인은 일부가 자연보전권이고 나머지는 성장관리권이에요. 그래서 그 수정과에 보면은 관일억제권역이 있고 성장관리권역이 있고 저희처럼 자연보전권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공장도 6만 평방미터밖에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에 올라와서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를 받아야지 돼요. 그 6만이라고 하자 2만 7천 명 그게 아니거든요. 2만 7천 명 정도. 공장이 대기업이 들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이거를 그동안에 수도 없이 그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수도권 정비 계획법만 나오면 비속에서 경기를 해요. 절대 안 돼요, 이거. 올리기만 하면 상정만 해도. 이 지금 우리 송석중 기업 2000 국회의원이신데 처음에 초임 그 국회의원 나올 때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게 처음 발언한 게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에요. 확인이 된다. 아니 창원 한번 가보세요. 창원에서 다리 건너 거는 저 감옥인데 감옥에는 공장이 있는데 창원 공장 하나 질 수가 없어요.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 뭐 농지 규제, 산지 규제 뭐 이전은 그래서 지금 이걸 우리가 전략을 바꾸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왜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용인한테 들러붙고 뭐 힘 있는 데 들러붙고 우리가 산장에 뛰어 올라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산업관리공단 가서 해달라 국토교통부장관 가서 직접 만나서 바짓가리 왜 잡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규제가 이렇게 그 이게 안 되니까 자 반도체 특화단지 이거 해주면 거기에는 규제를 좀 이렇게 풀어준다고 했거든. 당초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하는 중이면 규제를 풀어주지 뭔가 할 수 있어 이천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떤 산업을 육성을 한다. 그 산업 가지고 가서 그냥 내달리는 거예요. 이 산업을 하려면 요런 규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 평수만큼은 필요합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풀라고. 사실상.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평수가 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행령에 있어요. 대통령령이 할 수 있어요. 그 지금 대통령께서 작년부터 규제의 완화의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끼시고 어디 가시느냐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말씀이 잦으니까 바로 이제 규제도 풀릴 거다. 저는 그렇게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전부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기려면은 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다 풀어줘야 돼요. 빚장 전 개인적으로 빚장 다 풀어줘야 돼요.
이천에 땅값이 비싸서 사람들이 못 오는 건지 거기다가 규제까지 막 3겹, 4겹 이렇게 겹쳐 있으니까 우리가 더 못하는 거죠. 제가요, 열심히 국민들도 시민들도 잘 본 상태고요. 또 국가에 가서 돈도 많이 따오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천에다가 기업하신다는 분들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에서 사시는 거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